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저작물의 모빌리티와 저작권 네 번째 강의예요. 저작물의 모빌리티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주제로 이제 네 번째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정영미입니다. 네, 여러분 패러디 관심 많으시죠? 자, 패러디는 과연 저작권 보호가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흥미롭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인데 오른쪽에 있는 모나리자 본적 있으세요? 지금 모나리자 얼굴에 수염 달렸죠? 그리고 요 밑에 불어로 이렇게 밑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라는 뜻이래요.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나리자의 얼굴에 수염 그린 이 그림은요, 앙리 뒤샹이 그린 모나리자예요. 별다른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모나리자에다가 그냥 수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조금 모독적인 그런 말을 야유하는 이러한 말을 이제 문구를 넣은 거죠. 자, 이럴 때그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앙리 뒤샹과 동시대 사람이었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2차적 저작물 만드는 거 허락했을까요? 허락할 리가 없죠. 자, 패러디는요, 원 저작자가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돼요. 네. 이거 지금 보세요. 앙리 뒤샹이 모나리자 얼굴에다 수염을 그린 의도가 뭔가요? 기존의 미술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리고 어떤 미술의 가치 판단이라던가 어떤 전통적인 미술계의 어떤 기준에 대한 반역, 항의. 그래갖고 새로운 가치를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앙리 뒤샹 하면 변기를 갖다 놓고 전시하면서 샘이다라고 제목 붙여놓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렇게 그 당대의 미술계의 생각을 바꿔놓고 창작의 또 다른 관점을 바꾸는 그러한 어떤 변혁적인 그리고 이 사람의 양력 자체가 그러한 작품들만 뭔가 반항적이고 파괴적인 작품들 생각을 깨는 그러한 작품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나리자의 수염을 그린 것도 그러한 창작의 일환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저작권법에서 허락되는 그러한 창작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 데미무어가 임신 만삭인 사진이 나와서 매우 정말 뭔가 성스러우면서 고결하면서 정말 임산부의 뭔가 아름다운 느낌 이런 것을 자아냈던 이런 잡지 이런 사진이었는데요. 이것을 어떤 영화 포스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함으로써 이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 데미 무어의 그 사진 따라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이렇게 패러디는요, 보자마자 원작이 떠올라야 돼요. 아까 보셨던 이 뒤샹의 모나리자도 보자마자, 이거 다빈치 그림 같다 이렇게 한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원작을 감득할 수 있고, 거기다가 풍자한 거네? 장난친 거네?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네?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남자의 표정도 뭔가 조롱하고 야유하고 재미있어 하는 듯한 이 표정이 뭔가 이 왼쪽에 있는 데미모어의 엄숙한 표정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건다 적법한 패러디예요. 자, 패러디. 사전적인 의미로 그 특정한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고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원작을 감득하게 하고 뭔가 비판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은 직접 패러디라고 해가지고 비영리적이고 적법한 그래서 저작권 보호가 되는 진정한 창작물인 반해서 매개 패러디는요, 불법이에요. 매개 패러디는 뭐냐면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패러디라는 명목만 가져올 뿐 사실상 알고 보면 그거를 그냥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The Cat in the Hat이라고 하는 이 동화책은요,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보는 동화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미권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들이라면 이 빨간 줄무늬 고양이를 다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애얼은 할거 없이 다 아는 너무나 보편적인 이런 그 저작물에다가 지금 오른쪽 저작물에 보시면 여기 이 신사가 이 고양이가 쓰던 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손에다가 지금 장갑을 끼고 있고 장갑 끝에는 지금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The cat, not에다가 줄 긋고 in the hat 이렇게 해가지고 a parody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갖고 Dr. Juice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그 미식축구 스타였던 오제이 심슨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제이 심슨이 자기의 전 아내를 살해했거든요. 그리고 그 직접 살해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매우 많았어요. 그런데 화려한 배심원단을 꾸밈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살인죄가 무죄 판결을 났던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이 작가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이 그림에다 담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서 나왔던 그 장갑에서의 그 핏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매우 우습게 처리되어 버린 그러한 미국의 사법제도가 문제다라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아이들 동화책 표지를 활용해서 이 그림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회 세태풍자를 한 거예요. 미국의 사법제도를 풍자하고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이 작가가. 왜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내 저작물을 가져다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느냐. 기분 나쁘다. 내 거를 가져다가 네가 하고 싶은 사태풍자를 왜 하느냐. 오히려 내 원작에 대한 모독이 된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동화를 가져다 이런 살인사건을 가지고 사법제도 비판하는 이러한 너의 견해를 말한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불법적인 저작물이다.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이 됐어요. 미국의 경우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구별점은 뭐냐면 이렇게 매개 패러디라는 점이에요. 그냥 보세요. 직접 패러디는 원작을 가져다 원작 자체를 비판했던 것이지만 매개 패러디는 그것을 그냥 가져다만 사용하고 또 다른 사회 세태풍자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좀 약간 디테일하지만 사례를 드려봤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가 아닌 패러디는 뭘까? 그러면 원작이나 사회 형식을 비판하거나 풍자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풍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감상자에게 새로운 느낌을 줘야 돼요. 원작에 대해서. 그리고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느껴져야 되고 그러니까 원작을 비판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원작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해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어떤 인삼비누 포장지로 사용됐던 디자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노란색은요. 그 공연, 미소라고 하는 공연의 포스터 홍보물로 사용이 됐어요. 둘 다 여러분 보시면 특징이 있지 않나요? 이 가르마하고 그리고 얼굴 선이 없죠. 그리고 코하고 입이 없죠. 그리고 그게 배경이랑 이제 하나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 볼 때 어떠세요?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비슷해 보이시나요? 딱 봤을 때? 이걸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치매 같아요. 보고 베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저작권 치매 판단을 할 때는 이거가 진정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 원고인데 원저작물이 진정한 창작성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가 저작권 보호 가능한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후발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접근을 사실상 했는가? 실제로 봤냐? 이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유사하냐? 실제로 이게 안 보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언가가 있냐? 라는 유사성을 사실상의 유사성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이 후발 창작을 한 사람이 이 원 저작자의 그 디자인 전시전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서 창작했던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다 비교했을 때에도 작가만의 개성이 드러난 이런 얼굴선 표현이라던가 가르마 표현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판단이 났었던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단이 났던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좀 사례를 좀 살펴보면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 주제나 기본적인 배경, 구성 캐릭터들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사실 봅니다. 주제, 배경, 구성 캐릭터 이런 것들이요. 근데 표현적인 요소라고 해도 특정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역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까 앞에 강의에서 제가 표준적 삽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뻔한 스토리, 뻔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룰 경우에 이제 그 저작권 보호해주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문 저작물에서는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살핍니다. 즉 전체적인 구조나 스토리 전개 이런 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문자적 유사성을 살핍니다. 즉 단어 대 단어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물에서 특이한 사건,
특이한 어투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이 작가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개성이 보이는지 따져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먹일래라고 하는 옛날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지은이 대사가 야 안 봐도 뻔해 자유인 너 언제까지 자유인 폼나나 어디 두고 보자 그랬더니 이기 집에 저기 집에 잠시 잠깐이야 순 바람둥이 플레이보이로 소문나면 여자도 그런 여자나 꼬여들 거고 그러나 나이 먹어 40살 50살 추하게 늙어 허리가 꼬부라질 거고 술은 곧잘 마실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행려병자로 쓰러져 죽을 테니까 이런 대사를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후발에 나왔던 여우와 솜사탕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캐릭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유인 좋아하네.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데나 껄떡대는 껄떡새겠지. 숨 바람둥이에다 플레이보이 거기다 거짓말쟁이. 뭐한텐 뭐만 걸린다고 맨날 그런 여자나 걸려들 거고 술 먹고 아무데나 널브러지다가 늙어서 행려병자로 거리에 쓰러져 죽을 거야. 여기가 대사가 약간 특이한 표현들이 겹치는 거예요. 무슨 뭐 자유인이라는 표현 플레이보이 그리고 뭐 행려병자 이런 말이 뭔가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작권 침해로 판단이 났었습니다. 자, 이번 캐릭터 한번 볼게요. 그 101마리 달마시안이에요. 그 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 모양을 각 그 섬유 직물의 원단에다가 복제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거든요. 이 개의 그림을, 문양을.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101마리 달마시안은 자연에 있는 달마시안 종을 그대로 갖다가 한 거에 불과한데? 라는 이제 반론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려진 눈이라든가 점의 수, 크기, 각가지 표정 등 자연에 존재하는 달마시안 종 개의 모습과는 다른 부분을 갖추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연의 실물 모습과 모습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스러움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던 그러한 그림이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이 나서 예, 디즈니사의 이 101마리 달마시안을 함부로 보고 베껴서 원단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던 사례입니다. 자, 시각 저작물의 침해 판단 보면 그 모직물의 디자인이라던가 가공 세계의 어떤 캐릭터 이런 거를 통해서 주로 이제 시각 저작물에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는 외관 이론과 분해식 접근 방법 두 가지로 판단을 해봐요. 외관 이론이라는 건 일반적인 느낌과 컨셉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주관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두 번째로 분해식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작권 보호 받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을 나눠가지고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표현만 가지고 비교하는 부분이 약간 논리적이고 좀 더 이렇게 호응을 받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그 101마리 달마시안 표정이라던가 뭐 귀여운 어떤 그 눈 표정, 눈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판단의 기준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목소리나 행동 배경도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뽀로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고는 그 뽀로로를 만든 그 회사가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그 배경 디자인, 색채 설정, 에피소드들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이제 이것을 만들었던 피고 측은 함께 같이 만들었지만 음향이나 더빙이나 녹음이나 뭐 이런 임차 어떤 전반적인 이런 만드는 환경들 같은 걸 같이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법원에서는 공동 저작물이다라고 판단을 해줬고요. 둘이 이제 서로 자기네가 뽀로로를 만들었다 주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동 저작물로 판단을 해줬고요. 그 실제로 그 캐릭터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라든가 특정한 캐릭터의 사물이나 사물의 연속성을 가지는 일정한 동작을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원래 평면의 그림을 갖다가 3D로 작업을 어떻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라던가 그 애니메이션에 적절한 편집을 한다던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활동이긴 하잖아요. 이게 과연 창작인가? 의문이 갈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까지도 오늘날 그 창작개혁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기술을 벗어나서는 또 이 창작이 평면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동원해서 다 협력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계적인 그리고 목소리 녹음이라던가 뭐 행동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거나 이러한 기술적인 것을 지원한 회사 측에서도 같이 창작을 했다라는 기여를 인정해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나 행동 모습, 배경 이런 것들도 다 저작권 보호받는 영역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도형 저작물의 경우 볼게요. 도형 저작물이란 지도나 도표나 설계도나 약도나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그 저작물인데요. 기능적인 저작물은 그 사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나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고 작성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설계도 뭐 이런 것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물론 이거를 갖다가 복제를 하면은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설계도 자체 안에서 창작성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 왜냐하면 그걸 보고 베꼈을 때 후발 저작물을 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창작성 있는 부분은 매우 작게 판단이 된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술 저작물의 경우는요, 회화나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같이 색재 또는 형상으로 표현된 저작물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 히딩크 그 감독을 위해서 넥타이를 디자인해줬던 디자이너가 이제 그 소송을 했던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히딩크를 위해서 선물했던 그 넥타이가 너무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불법적인 저작물 넥타이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고가 제기되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 히딩크 넥타이 모양 안에 뭐 그 뭔가 승리를 기원하는 음양 오행 뭐 팔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운을 담아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전통적인 문양을 담아서 뭔가 한국에서 개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들을 담았던 이런 문양들이라고 하는데. 그 히딩크 넥타이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 문양, 팔괘 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 미술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 자,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이다. 자, 이것은 이제 응용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호가 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침해 판단이 났던 사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살펴볼게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게임 어플리케이션도 당연히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고요. 오늘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앱들 그런 것도 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뭐 규칙, 방법, 일반적인 프로세스 이런 건 다 사실 아이디어 영역이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게임 굉장히 많죠. 요즘에 장르라던가 뭐 시대 배경 전개 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 변화 등 그 자체가 독창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외부로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의 캐릭터나 그 맵의 어떤 형식 그 지도 그리고 그 아이템 각종 음향 효과 등 그 창작성 여부에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정말 독보적으로 뭔가 개성이 드러날 정도가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민간 전승물은 어떨까요? 민간 전승물은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공유 저작물이에요. 자, 민담이나 수수께끼, 민요, 민속춤, 민속공예, 민속의상 등 같은 것이 민속 전승물인데 이것들은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집단적인 전승물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전되어 온다는 특성들이 있죠. 그리고 이 특징은 또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퍼블릭 도메인 공유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저작권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요, 그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가장 중심을 갖고 있는 게 미국 중심으로 많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역사가 짧은 나라죠. 본인들은 민간 전승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중국이나 뭐 인도나 마야 문명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나라의 민속 전승물 가져와가지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거 민간 전승물은 다 공짜니까. 퍼블릭 도메인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민족적인 자산인데, 그죠?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문화 자산인데 이게 왜 저작물이 안 될까? 저작자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무료로 갖다 써도 되나?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 지식재산권에서 강대국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일단은 현재 논의는 많이 되고 있으나 민간 전승물은 어쨌든 예. 누구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점입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표절은요, 타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사용, 변형해서 자신의 저작물로 공표하는 행위, 윤리적 비난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표절은요, 남의 아이디어 가져오는 거, 그냥 베끼는 거, 약간 이런 비난 섞인 이런 일상적인 용어라고 하면요.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요, 사실은 저작물에서 표현 부분을 가져다 썼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에 의거했는가,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이것을 따졌을 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요, 친고죄로 규정되고 있어요. 친고죄가 뭐냐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저작자의 인격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이 저작권 침해가 되더라도 그 피해가 매우 미미해서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의 그 이용 행위로 인해서 또 홍보 효과가 생기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친고죄로 규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모든 경우에 다 저작권 침해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소송으로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작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작권 침해죄가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고소할 수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허위로 저작권을 등록을 했는가,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했는가. 자,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겠죠. 요즘에 기술적 보호 조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인터넷을 사용하시다 보면 우클릭이 안 되는 경우 많이 보시죠. 그리고 뭔가 복제가 안, 인터넷상에서 복제를 막아놓는 기술들이 요즘에 굉장히 그 워터마크라고 해서 많이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풀어버리는 행위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쨌든 그 친고죄에서 배제가 되고요. 신고나 허락 없이 대리 중개업, 신탁 관리업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음악 저작물 얘기, 음악 저작권 협회 얘기 자주 나왔는데, 저작자가 일일이 자기 저작물을 따라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탁 관리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작물 유형별로. 그래서 저작권 신탁을 관리해주는 그런 업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허위로 할 경우에 어쨌든 친고죄에서 배제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적 구제는 형사적 구제와 민사적 구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 구제 먼저 살펴보면 침해 행위를 안날로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법인은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경우에 이른바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사적 구제는요,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고요. 침해 정지 청구 소송도 할 수가 있고요. 침해한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되냐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때는 그 이익만큼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을 청구한다거나, 혹은 저작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통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가 당했다, 그럼 1차적으로 뭐라 하냐면 연락을 개인적으로 취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시고요.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민형사상의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소송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예,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또 나도 그만큼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고,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저작권법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